남았습니다.
음식이라 조금 모르게 되죠. 청년산의 세계가 이렇게 신문하니까 느낌이 많아. 2층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될 거 아닌데. 문이 열립니다.
1층입니다. 네, 여기는 남태령역입니다. 서울 가기 직전에 여기에 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탑사하고 싶어서 내려와 봤습니다. 과연 어디 있을까요? 가봅시다. 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이고, 먼저 올라갔네요. 남태령역의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탑사해볼까요? 자, 버튼은 보통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다 긁듯이 좀 커다란 정사각 중입니다. 자, 내려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사다리가 있고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가자. 일단 내부는 네, 이렇습니다. 하나는 꺼졌네요. 위치 표시기 하나는 위치 표시기는 하나 꺼졌고 작동되네요. 승강기 번호는 00999216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750kg 11인승. 이게 자주 꺼지네요. 반대편 위치 표시기는 뭐 정상입니다.
공사하는 거야. 접근한 점검 중입니다. 딱 맞춰서 왔네요. 지금까지 못해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탄입니다. 이번에는 용인경전철 기흥역 환승통로의 엘리베이터, 그것도 무려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보통 금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송산특수 엘리베이터가 설치를 했더군요. 의외입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환승통로가 꽤 길었네요. 거의 다 와갑니다.
1층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경사가 엄청납니다. 제가 그동안 탔던 경사형 엘리베이터들 중에서 이 정도 각도로 된 엘리베이터는 진짜 처음이었어요. 진짜 공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내려보니까, 여기서 내리다 보니까 더 아찔하네요. 자, 다 왔습니다. 1층입니다.
3층이라. 앞쪽 문이 열렸습니다.